산소 탱크와 LPG 탱크만 있으면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산소 절단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절단 퀄리티도 높이면서 철뿐만 아니라 산소 절단기로 자를 수 없는 알루미늄, 스테인레스 같은 다양한 모재까지 절단할 수 있는 플라즈마 절단기 사용자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예전에 금속 절단기와 고출력 그라인더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스틸포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플라즈마 절단기를 보여드리면서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황 부장입니다. 모델명은 TH-PC45LCD 별칭 라이트 세이버입니다. 아시죠? 라이트 세이버, 광선검. 이 제품 이름이 스틸포스, 포스 광선검. 아주 센스 있는 네이밍이네요. 제품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. 무게는 10kg 밖에 안 하는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무게입니다. 바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뭐 설치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. 전기를 220V 단상에다가 연결을 하고 어스 연결하고 토치도 연결해주고 뒤쪽에 컴프레셔 호스까지 연결하면 준비 끝입니다. 본체 뒤쪽에 메인 전원이 있는데 이걸 켜면 출력을 조절하거나 모재 특성에 맞게 이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LCD 창이 켜집니다. 모재 재질과 두께에 맞게 출력을 조절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볼 건데 사실 플라즈마 절단기도 이 손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날을 위해 제가 정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. 현란하죠?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제일 굵은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걸렸네? 사실 여기는 산소 절단기만 사용을 해오던 영업장인데 플라즈마 절단기도 비슷한 형태로 절단하는 방식이니까 한번 사용을 부탁드려봤습니다. 이 플라즈마 절단기에도 금방 적응을 해서 능숙하게 절단을 하시더라고요. 처음 해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. 플라즈마 절단기를 전에 몇 번 써보신 분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려봤는데 또 이분은 또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. 잘 나가네. 와. 잘 나가네. 잠깐 잘라보자. 아니 그 사용한 다음에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원래 사용하시던 산소 절단기는 어떻게 작업이 되길래 이러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산소 절단기 쓰는 걸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.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. 이것도 절단면 한번 보세요. 깔끔합니다. 근데 아까 전에 플라즈마로 작업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플라즈마로 작업한 게 빠르고 훨씬 깔끔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도 모재들을 앤티크샵에서 공수를 해왔거든요. 앤티크샵 고물상. 근데 제일 두꺼운 이 모재는 저희도 몰랐는데 판스프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강도가 높은 자재라고 하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밟고 있는 이 아래 철판때기보다 훨씬 더 안 잘리는 재질이라고 합니다. 판스프링을 모르고 모르죠. 여기 고무판이 나왔으니까 밑에 네 밟고 있는 그 판때기보다 힘들어 날리기 더 힘들까? 이거 날리는 게 더 쉽다고요? 그럼! 아, 그건 그냥 철판때기 아이가? 이거는 판스프링이고요.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플라즈마로 자를 때는 그냥 두껍네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단단한 재질인지 몰랐어요. 이 산소로 자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만큼 플라즈마가 쉽게 잘린다는 얘기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산소 절단기로 알루미늄, 스테인레스 작업이 힘든 걸 알고 계셨습니까? 우리가 앤티크샵에 갔을 때도 사장님이 산소 절단기로 알루미늄을 자르고 계셨는데 그게 절단이라기보다 억지로 녹여서 떼내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. 스테인레스도 똑같아요. 안 녹고 막 튀고 그래서 산소 절단기로는 알루미늄, 스텐 같은 비철은 작업을 잘 안 합니다. 그런데 플라즈마 절단기는 그런 재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철만큼 절단면 퀄리티가 나오진 않지만 산소 절단기로는 상상도 못하는 속도와 절단면입니다. 사실 전 산소 절단 이거 무서워서 못하거든요.
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요. 저는 안 되겠다. 은퇴하겠습니다. 너 하나 똥손 맞게 맞아. 근데 이번에는 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용기를 내서 한번 써봤습니다. 근데 와 이거 몇 번 해보니까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. 얇은 모재부터 두꺼운 모재까지 제가 다 해봤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작업이 되더라고요. 절단면이 좀 거지 같아서 그렇지. 이 스틸포스 플라즈마 절단기가 최대 32T까지 절단이 가능하고 깔끔하게 절단 후 별다른 작업 없이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절단 퀄리티를 상품 절단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이 20T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밖에도 어스와 떨어지면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플라즈마가 꺼지는 기능도 있고 그리드, 메쉬 모재 작업용으로 쓸 때는 이 기능도 끌 수가 있고 트리거 투터치, 포터치 설정이라고 해서 트리거를 잡고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한번 눌러놓고 고정을 시킬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사실 동일한 스펙이 비슷한 제품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런 비고주파 3세대 플라즈마 절단기가 편하고 고성능인 대신에 당시 제품 가격이 한 100만원대 중반, 1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출시된 이 스틸포스 플라즈마 절단기는 100만원이 안 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근데 사실 100만원 안 된다고 해봤자 99만원인데 그래도 훨씬 접근하기가 좋은 가격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. 심지어 옵션이나 메뉴 같은 게 더 심플해졌고 전극이 풀리거나 에어가 부족하거나 뭐 할 때 뜨는 에러 메시지도 에러 코드나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로 나온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플라즈마 절단기가 컴프레셔나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지만 산소 절단기보다는 훨씬 부피가 작고 또 편하고 절단 퀄리티도 레이저 커팅기만큼 나오면서 레이저 커팅기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모재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고가라도 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찾는 건데 이제 가격도 대중화가 되면서 사용하기도 쉽게 나오니까 점점 더 입소문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제품의 단점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단점! 제가 봤을 땐 하나밖에 없는데 절단할 때 수분이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절단면 품질이나 이 작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분리기가 달려 있는데요. 물론 이거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너무 작아요. 이거 그래서 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프레셔 쪽에도 별도로 수분 분리기를 달아서 관리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의사항! 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부안경 같은 이 스파크나 불빛을 막아주는 것들 안 씁니다. 저는 당연히 이거 불빛이 이렇게 세게 발생을 하니까 꼭 써야 될 것 같은데? 하고 있었는데 다들 너무 안 쓰시니까 이거 혼자 쓰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안 쓰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다리라고 부르는 그 눈에 생기는 병, 강한 불빛을 직접적으로 눈에 쬐게 됐을 때 생기는 안구 부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차광도 10 이상 되는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저도 이렇게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서볼의 자동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이고 좋더라고요. 아무튼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촬영 장소가 성주에 있는 아세안 온기계 판매 수리 센터입니다. 매번 이렇게 촬영 협조를 받고 있는데 저도 뭐 공짜로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받고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이번엔 가게를 홍보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은 넘기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5초 드릴 테니까 열심히 예. 한번. 안녕하십니까. 아시안 농기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고 농약 빼고 다 팝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전화번호는 054.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스틸포스의 TH-PC45LCD 라이트 세이버 플라즈마 절단기 하나와 공구왕 황부장 캐릭터가 박혀있는 GMG 장갑 한 켤레를 세트로 해서 한 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놓았고요.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함께 같은 곳에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
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형 미안해요.